안녕하십니까. 오돌의 이연 이현진입니다. 오늘은 저희 이연 머신에 그 자동 바이스가 어떤 건지,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디테일하게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요 PLC 판에 보면요, 조이스틱이 하나 보이시죠? 이 조이스틱을 클릭을 하면 붉은색으로 바뀌게 되죠. 붉은색으로 바뀌고 나면 테이블 이동을 클릭을 해 주셔야 됩니다. 활성화를 시켜주고 이제 원점을 누르게 되면 이 바이스가 자동으로 원점 지역으로 갑니다. 자, 지금 요 창에 12mm가 지금 설정되어 있네요. 창을 클릭을 하면 내가 원하는 치수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60mm를 이동하고 싶으면 60을 클릭하시고 이동. 자, 이렇게 내가 입력한 치수만큼 바이스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 또 움직이는 바이스가 하나가 더 있죠. 이 바이스를 자유 바이스라고 합니다. 재료가 처질 수 있는 부분에 가서 재료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재료를 올려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5mm짜리 파티클 보드를 이렇게 재단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15mm짜리를 하나 깔아주면 아무래도 이 바이스의 손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얘를 깔지 않고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오늘은 이 아주 얇은 것부터 다양한 시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15mm를 재료를 올려서 한번 가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 끝지점 보링 위치에 이렇게 목다부를 좀 꼽아 주시고요. 클램프로 이렇게 잠궜습니다. 그러면 재료는 고정이 되겠죠. 자, 이제 원점을 한번 더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료를 싣고 지금은 원점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 상태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축을 갖고 이쪽 끝으로 와서 스핀들 장치가 걸릴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밀어 주시고요. 자, 장애물이 될 만한 거는 전부 다 치워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톱을 갖고 오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나면 무조건 끝단은 한번 잘라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끝단을 한번 자르고 1mm짜리의 재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1mm를 재단을 했는데 0.8mm가 나올 수 있고 0.6mm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톱의 상태에 따라서 톱이 후리를 하면 그만큼 밥을 많이 뜯어 먹죠.
예,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톱을 밑으로 최대한 내리셔서 브레이크를 핀을 걸어줍니다. 예, 그러면 톱은 고정이 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잠궈 주십니다. 자, 나무는 조금 잘라내시는 게 아주 정밀한 재단을 위해서 한 번은 밀어 주셔야 됩니다. 자, 안전 키를 누르시고 절단기 얘를 온 시켜주면 됩니다. 여기 절단기가 여기 있죠. 자, 안전핀 누르고 절단기 끄실 때는 절단기를 한 번 더 오프 예, 시켜주시면 됩니다. 톱이 되돌아갈 때 회전을 하면서 되돌아가면 이 면을 한 번 더 긁어먹게 되겠죠. 그러니까 끝에 오면 톱날을 끄시고 자 이렇게 되돌아갑니다. 자 지금 정확한 1mm 재단을 할 겁니다. 그러면 톱날 두께가 2mm입니다. 그러면 3mm를 이동을 해줘야 되겠죠. 3, 이동. 그러면 재료가 옵니다. 톱은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한번 지금 1mm가 나오는지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1mm가 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0.5mm 정도밖에 안 나왔죠. 예. 아, 이럴 때 아마 기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멘붕에 오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1mm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왜 0.5mm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톱날이 새거일 경우에는 톱날이 어떻냐는 상태에 따라서 후리하는 정도가 달라지겠죠. 톱날이 새거일 때는 거진 2mm의 치수가 나와집니다. 그렇지만 톱날을 사용하다 보면 스킬이 끼게 돼요. 이게 목재에 있는 유분이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 되면 톱날의 얼라이먼트가 깨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치수보다 2mm로 깎이는 게 아니고 2mm, 2.2mm, 2.5mm 이런 식으로 점점 나무를 많이 긁어먹게 되는 현상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조금 전에 이렇게 재단을 해보니까 0.5, 0.6 정도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옮길 때 3mm를 주는 것이 아니고 3.4mm를 주고 한번 재단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3.4 예 엔터. 지금 이 테이블 이동이 최소 단위가 0.1mm입니다. 예, 3.4면 톱날이 후리를 하는 값을 더 이어준다라는 거죠. 자 작동을 하고 이제 재단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치수를 다시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지금 정확하게 1mm 재단이 됐습니다. 자, 이것처럼 기계의 오작동이 아닌 톱날 상태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0.1mm, 0.2mm를 더 업시켜줘야 톱날에 후리되는 그 양만큼의 두께값을 예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장을 밀어볼게요. 그래서 똑같이 다 1mm씩 나오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 장을 밀었습니다. 자, 정확한 1mm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재료 한번 또 두께 재볼게요. 예, 1mm입니다. 다음 거요. 예, 1mm입니다. 자, 이것처럼 톱날 상태가 어떻냐라는 것을 미리 한번 가공을 해 보시고, 내가 원하는 두께가 안 나올 때는 최소 단위가 0.1mm씩 조정이 되니까, 자, 0.1mm씩 톱날 상태에 맞게끔 업을 시켜주면서 재단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1mm씩의 정확한 두께를 갖고 있는 재료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이렇게 밴딩을 해서 이렇게 의자 후드나 뭐 다양한, 예, 가구의 재료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재단이 된다면 밴딩하기가 얼마나 편해질까요? 그리고 집성 엣지를 많이 쓰죠. 예, 그때 1mm, 0.5mm, 뭐 이렇게 2mm, 3mm 같은 이런 두께의 엣지를 사용할 때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예, 기계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응용 방법이 있을까요?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